가자. 근데 내가 빠오 유튜버들 만나면서 내 자신이 되게 좀 초라해지더라. 왜? 그 형들은 다 편집자 따로 두고 조명팀 감독 딱 놓고 딱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찍는데 나는 나 그리고 저 PD님 작가 몇명안 되는 걸로 하니까 거기는 막 팀이 엄청 나더라고. 자주 찍었던 거 편집하면 이제 천천히 올릴 거야. 김냉철 PD님 이제 편집 다 끝나면 좀 올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올려 바로 올려드릴게요. 오, 네 천천히 하세요. 네 천천히 할게요. 많아. 이 작가님 내일 대본 다 준비됐죠? 준비 다 됐어요. 내일 거다 됐대. 우리도 많아. 거기는 좀 규모가 크더라고. 역시 파워 유튜버. 파워 유튜버 내가 이제 찾아가서 뵐 정도니 얼마나 대단한 분이겠어. 자청 라이프해커님 그분 뵙고. 가서 시청하시면은 우리 재테크쟁이지만 그래도 재테크에도 좀 도움될 수 있는 부분이 또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박세범 사장님의 자영업의 모든 것, 자영업에 관련된 이제 이야기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자영업 하진 않을 거니까 좀더 망하면 우리도 자영업 뭔가 하는 거 그거 이제 좀 보는 걸로. 근데 채널 되게 좋은 것 같아. 되게 똑똑하신 것 같아 벌써 딱 얼굴이 똑똑하게 생겼어. 고학력자일 것 같아. 고학력이라고 딱써 있더라고. 그리고 또그아그 아, 그 번개 모임 갔었던 정찬영 사장님의 그거 그 채널. 난 처음에 아마 채널만 보면 이거 너무 좀 뭐랄까 좀 위화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 되게 좋은 분이고 난 되게 좋았어. 실제로 만나고 채널 보니까 되게 도움되고 좋은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 중에서도 제애 채널이 돼버린 우리의 두 번째 콜라보 방송까지 하게 된 여기 형님하고는 콜라보 방송까지 하게 됐어. 채널 이름은 박세니 마인드 코칭. 무슨 채널일 것 같아? 마인드 코칭. 똑똑한데? 어떻게 알았어? 마인드 코칭하는 채널인지? 역시 뭐 이제 감이 이제 확 올라왔어. 이제 마인드를 이제 코칭해 주시는 거야 하는 건데 이제 심리와 뭐 체면 이런 것들을 등등등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개발에 도움되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내가 요새 좀 마음이 많이 약해졌잖아. 주식도 안 좋고 힘들잖아 요새. 가용사도 좀 힘들고 요즘 우리 좀 사회도 좀 그렇고. 우리 한번 상담 받으러 갈까? 근데 돈이 없다. 이제 상담 한번 받으시는데 시간당 500만 원씩 봐요. 그러니까 이런 분은 어떻게 만나겠어? 내가 그네마 유튜버니까 가서 그 같이 콜라보 얘기도 하고 했는데 상담 많이 받았거든. 상담료도 안 받으셨어. 이거 엄청 비싸신 분이야. 얼마나 많이 버시는 줄 알아? 한 달에? 한 달에 1억 이상씩 버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깜짝 놀랐지? 네? 1억이요? 1억이요? 자청 라이프 해커님도 한 달에 1억 이상 버신다고. 사람들 아니고. 내 자신이 초라하지. 방구석에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불알 퍽퍽 끓면서 유튜브나 찍고 막. 그러니까 이제 좀 가기가 좀 주춤주춤 되더라고. 근데 내가 그래도 극복해야 되잖아. 연락을 해가지고 가게 됐지. 혹시 내가 거기서 기다렸는데 가슴이 막 둥둥 뛰는 것 같다가 이거 문전박대 당하고 중산층 이거 어딜? 그렇지 않고 따뜻하게 딱 받아주시면서 콜라보 방송까지 해서 김PD님 거의 다 됐죠? 네 이제 편집해가지고 올리는 거를 찬찬히 올리는 거를 근데 이걸 재미로 또 봐야지 나하고 한 방송은 나하고 막 아마 그 박세니 선생님이 조금 당황하셨을 거예요 백님이 예전에 못 보던 캐릭터니까 아 이거 뭐지? 아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그냥 얼굴만 뵈러 갔어. 근데 혹시 모르니까 내가 장비는 챙겨갔긴 했는데 거기 이미 뭐 좋은 장비로 딱잘깔수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바로 이제 좀 촬영하는 분위기가 이제 된 거야. 나도 처음에 그건 여쭤봤어. 왜냐면 막 얘기를 해서 친해졌어. 친해진 다음에 방송을 찍으려면 이미 다 얘기해가지고 방송 나올 게, 할게 없을 것 같아가지고 미리 이런 것들 좀 찍어놓은 다음에 방송 할지 안 할지는 이제 나중에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 이거, 그럼 이거 재방송 올리나요? 선생님, 같이 똑같은 거 올리지 않잖아. 보통 그렇게 안 하더라고. 이렇게 좀 나눠서 나눠서 하다 콜라보 할때 하더라고. 그랬더니, 나중엔 자기 방송할 때, 이제 뭐, 불러주신다고 하고, 이번에는 좀내 방송을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우리 방송의 컨셉이 있잖아. 뭐야? 대충 아니, 고품격, 교양과, 응? 지적인 방송. 어디, 대, 허, 아니 실망이야. 그 내가 개드립을 조금 쳤거든.
좀 당황. 조금 당황하시지 않으셨을까? 혹시 아 이거 이 친구가 이거 예의가 없네. 그러진 않으셨을까? 그래서 내가 문자도 못 보내고 있어. 왜냐면 이미 차단 당했는데. 이게 계속 떠있으면 한 1년간 떠있으면 이게 내가 상처받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상처를 잘 맞잖아 찍어서 이제는 그런 컨텐츠 우리 여름에 별로 할 일이 없거든 그래서 사람들 이제 만나고 이제 좋으신 분들 찾아다니면서 같이 이제 주거니 받거니 이런 이야기를 좀 하는 걸로 그런 거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박세닐 선생님은 사업 쪽이나 이런 강연 쪽은 대한민국도 최고시지만 투자 쪽으로는 또 잘 그 생각을 안 해보셨대 우리나라 또 1등 투자 채널 누구야? 여기? 김제동의 톡투유 소개시켜드리고 여기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소개 좀 드리고 아, 나는 내가 누굴 만나든지 있잖아 사람들이 그런 생각 아 이 사람 만나가지고 뭐 투자라고 하고 그러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 근데 나는 안 한다니까 나는 오히려 말리지 아 하지마 하죠 편하게 그냥 사업하십시오 지금 이거 얼굴 노래지는 거 안 보시네 안 보시네 이렇게 힘든데 말이에요 그래서 유튜브 하길 참 잘했다 좋은 분들 만나가지고 나중에 이런 것도 하면 재밌을 것 같아 유튜브계의 젊은 좀 어벤져스 약간 이런 비슷한 근데 나는 카테고리가 아마 박세니 선생님, 자청님, 자영업 사장님은 뭐랄까 서로 그 연결 카테고리 있잖아 그 이제 알고리즘으로 묶어가지고 구글이 이렇게 착착 이제 뭔가 꽂아주는 그게 있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없는 것 같아 나는 어디 나는 김대중 톡투에 걸려 있나? 나는 어디에 하면 연관으로 나오지? 아니, 냉철 TV를 본 사람들이 보는 방송 막 이렇게 있는데 뭐 선물 옵션 뭐 단타 그런 거에 나 엮여 있더라고. 좀 다른데 많이 다른데. 난 오히려 그쪽이 많지 마인드 코칭. 나도 마인드 코칭을 받았지만 또 내가 보통 우리 방송이 그래도 요즘 같은 때 이렇게 별로 재미 없을 때 어? 그래도 우리 좀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우리 마인드를 다잡는 그런 걸 하잖아 내가 많이 길을 또 받아왔어 이제 좀 풀면 돼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아? 웃는 거야? 웃는 거야? 장 뭐 이래도 괜찮아 난 전혀 나 그리고 자신감을 확실히 얻었어 주식 안 되면 그 박세니 선생님 밑에서 운전기사라도 하는 거예요. 한 달에 1억 버신다니까. 오토바이를 주로 타신데 근데 오토바이 앞에서 타고 뒤에 이제 선생님 태우고 두가티 빠나갈래 타고 선생님 어디로 모실 거야? 야 자해줘 그러면 저 오토바이 배우러 가야 돼서 들어가세요.